제로이 눈에는 보석을 박은 것 같아. 넌참 좋겠다. 나는 내 남편도 나한테 눈에 보석을 박은 것 같아. 이런 멘트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는 그냥 시종일관 그냥 수시로 들으니까 참 좋겠다. 제롱은 보석을 박은 것 같아요. 나는 언젠가 누가 나한테 눈에 보석을 박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할까? 듣고 싶어? 아니 그냥 그런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내 동생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어떤 기분일까 싶어서. 재롱아, 재롱아, 보석을 담고 싶어. 보석을 담고 싶어. 그거 알지? 원래 보석 그런 거는 실물 감정해야 되는 거잖아. 이런 거 화면으로 하면은 안 보여, 원래. 맞아. 다이아몬드 화면으로 보고 감정할 수 있어? 못해. 맞아. 예쁘니. 봐봐. 근데 그 얘기 들었어?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빈티지 마켓 그런 벼룩 시장에서 그냥 반지를 하나 샀대. 근데 거기 알이 한 이만큼 박혀 있대. 그래서 한 30년 정도 꼈나 봐.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보석 감정 사야 하는데 이거 좀 뭔가 심상찮다 해서 맡겨보자고 했대.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였던 거야. 그 15,000원 주고 샀대. 근데 그게 27캐럿이야. 그래서 9억 6천에 팔렸대.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, 내가 저기, 내 남편한테, 옷 챙겨라. 벼룩시장 어디든 가보자. 어?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.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지금 사 제끼자. 이랬지. 나 예전에 런던 있을 때 나도 뭐라도 좀 사올걸. 막 이런 거 조그만 그 반짝거리는 거 막. 웃기다. 웃기다. 참, 왜 그런 걸안 샀나 몰라. 웃기지.